다스핀 포핸드에서 백스윙 이후에 임팩트에 접근하는 포도 스윙에서의 라켓의 위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웨스턴 글립을 잡게 되면은 다스핀 치기가 좋습니다. 예, 상향성이 하기가 좋은데요. 이럴 때에 글립의 특성상 라켓이 이렇게 손목이 채쳐지고요. 라켓의 각도가 힘을 얻을 때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각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웨스턴 글립의 장점입니다. 이럴 때에 선수들이 대개 보면은 다스핀을 치기 위해서는 볼보다 라켓이 아래에 가야 되고요. 아래에 가야 되고 이럴 때에 라켓 헤드가 먼저 나오는 건 아닙니다. 포드 스윙에서 백스윙에서 포드 스윙 나올 때에 대개 보면은 이 라켓의 끝부분 이것을 이제 버트 캡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상표가 적혀있는 이 부분을 버트 캡이라고 그러는데 글립의 손잡이 끝부분이 볼을 향해서 나오게 되면 임팩트가 일단 몸 앞쪽에서 이루어지고 여기서 몸통이 같이 회전이 되는 거예요. 같이 회전이 돼 가지고 몸 앞쪽에서 임팩트가 되면서 이렇게 해서 빠른 스윙을 휘둘 수 있는 신체 회전과 임팩트를 다 스핀을 칠 수 있는 그 각도를 유지해 줄 수 있어서 버트 캡 그러니까 이 손잡이 끝이 엣지 부분이 볼을 향해서 나와야 된다. 이게 포도 스윙의 키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특정점이 되게 이제 웨스턴 글립이나 세미 웨스턴 글립을 잡는데요. 잡고 이렇게 할 때 보면 여기서요 스윙을 이렇게 되죠. 이 부분이 밑에 들어가야 돼. 이렇게 아마 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쭉 오면은 당연히 앞에서 볼이 맞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상향 스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여기서 자 이렇게 올 때에 백스윙 했을 때 몸이 돌렸죠. 돌리고 난 다음에 포드 스윙 임팩트 나갈 때 각도가 중요한데 여기서 이렇게 나가면 몸 앞쪽에서 이루어져요. 여기서 손목이 풀리면 안 됩니다. 이 각도가 중요해요. L자 형태의 이 지뢰의 역할을 하거든요. 이 어깨축으로 이종 지뢰인데 여기서 손목의 이 각도가 여기서 풀리면 안 돼요. 여기서 이까지 유지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몸 앞쪽에서 이때 골반이 같이 터는 거죠. 골반이 따라 나올 때 골반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오니까 빠른 라켓 스피드 헤드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웨스턴 글립을 잡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돼요. 다스핀 포핸드의 포도 스윙의 가장 기본적인 것 임팩트에 접근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라켓의 손잡이 끝부분인 버트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이 볼을 향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임팩트가 몸 앞에 이루어지고 신체의 회전을 통해 가지고 임팩트의 빠른 스피드에서 강력한 다스핀 포핸드를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스핀 포핸드를 익혀감에 따라 여러분들 테니스의 즐거움은 배로 증가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테니스를 통해서 즐겁고도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